맞지? 도현이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언니 안녕하세요. 아 귀여워. 사진기까지 갖고 왔네. 누나 이름 진영이야. 도현이 나오고 있어. 응. 도현이 이제 누나 아, 이제 거기 채널에 나오는 거야. 누나 할게. 먹방. 먹방. 준영이 형은 동생도 문진영. 어 맞아 맞아. 누나도 이름 똑같아. 고진영. 고진영? 누가 고진영? 고진영. 이 누나 얼마나 유명한 누나인지 알아? 세계 1등이야. 골프로 여자 중에. 엄마보다 더? 응 그럼 엄마 이제 누나 뒀잖아. 실력을 발휘했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네. 그러니까 내가 막 아, 또 10첩 반상 막 이런 거 차렸어. 빵 터졌어요. 나 풀상 터지는 느낌이랑 똑같았어요. 어 맞아. 자 엄마 저도 야, 이거랑 같이 물이랑 짜놔줘요. 알았어. 근데 이거 잔 위험하니까 살살 짜내야 돼. 얼마나 쌀까요? 짠! 짠! 축하합니다! 어, 도희도 짠! 다시 한 번 타! 짠! 짠! 축하해요, 이모! 축하해요, 이모! 어, 이모, 오늘 이모 생일이에요? 맛있는 집인데, 그날 맛있는 거 맛있네. 근데 하루가 안 갈 것 같기도 하면서 하루가 엄청 빨리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, 애기들. 자면... 와...
하루가 빨리 갈 때 애들 시합 가면 시합 가거나 연습 갈 때 그 국밥 앞에서 그거 많이 먹었죠. 어렸을 때. 아니 그리고 나 여주 쪽 가면 이 양평에 가고 대학 데이트한 오빠가 주말에 말 때 9시 반 10시에 온다? 해장국 찍은 것 같아. 거기 진짜 맛있잖아요 언니. 파라다이스에서 언덕복이 넘어가서 아빠 써봐요. 양평해장국? 오른쪽에 그래, 있는 해장국 그래, 그래. 옆이야. 응 거기 맛있잖아 양평해장국. 그러면 아빠가 질문이 하나 있어. 중요한 질문이야. 너 대답 잘해야 돼.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? 아빠. 그래 다 됐어. 너 자신같아.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많은지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많은지. 이제 아빠랑 보낼 거야. 괜찮아. 자, 하나 음식도 한번 할까?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멋지십니다. 멋지십니다. 쉬니까 좋지. 에이. 좋죠.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받은 직업이야. 응 그런 것 같아요. 나 지금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. 그래. 근데 진짜 난 정말 그런 걸 칭찬해주고 싶어. 왜냐면 너무 이거 막 그 등수 그 다음에 그 신문기사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것만 보면 이게 안 보여. 그러면은 오래 못해. 왜냐면 자기가 힘드니까. 근데 좀 넓게 보면 좋은데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보면 그거를 만끽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그렇죠. 근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이 뭐 1등, 2등 그게 별거 아니거든. 뭐 누나마 뭐 후배들도 많고 한데 보면 처음에는 내가 봤을 때 진혁이가 진짜 똑똑하다, 야무지다 항상 칭찬을 했고 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똑똑할 것 같다 너무 똑똑하고 야무지다 했는데 이렇게 뭐 행복한 선수 되고 그리고 그 삶의 결정을 내는 거 보면 야무지고 똑똑한 걸 떠나서 되게 현명한 것 같아. 언니 보고 언니가 너무 좋으니까 언니 보고 프로님이 고덕구 프로님이다 그래서 파라다이스에 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에 갔지. 그때 내가 중학교 3학년 그치 내가 16 언니 25 갈 때 언니 첫 우승 막 했을 때 그쵸 하이원 23살에 우승했고 막 이제 한참 할 때 우승할 때 언니한테 반했구나. 그쵸 나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. 아 근데 우리는 나는 그때 그걸 봤어. 그때 내가 여러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 얘기했잖아. 그 미국 가면 많은 게 있지만 제일 쉬운 게 골프일 거라고. 어? 너한테 상대도 안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. 네가 완전히 다 씹어 먹어버릴 거다. 맞아. 그 얘기했잖아. 그 집 그 잡단 옆에 사이드 반찬들이 널 귀찮게 하는데 그것만 것들. 그것만 딱 하면 골프는 진짜 쉴 거라고. 근데 그거를 딱 하고 하니까 나는 그걸 봤어. 솔직히 봤어. 아 얘는 진짜 넘버원 됐다. 근데 가자마자 했잖아. 근데 그때 나랑 언니랑 얘기한 거는 뭐냐면 후회하지 않도록 결정을 하자라고 했지. 근데 진영이의 성향이라는 거 봤을 때 후회하는 거는 안 가는 게 후회하는 거라고 봤어. 근데 내가 지금도 이제 또 오늘 얘기하자면은 왜 가냐면 후회 안 하고 갔다 오고 해야지 돌아왔을 때 이런 삶을 했을 때 더 잘 살아.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장실 다 해봤다. 미련이 없다 진짜. 그러면은 언니 애 키우는 거 너무 훌륭하네 진짜. 내가 빈말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해. 정말 훌륭한 엄마다. 맞아요. 오늘 보니까 더 느껴.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딱 이게 몰입이 돼 있는 거야. 자기 나의 프라이어티는 일단 나의 내 가정, 내 식구, 나의 신랑 내 애들 딱 돼 있는 거야. 그 외에는 더 이상 뭐 미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근데 나도 살아보니 내가 만약에 은퇴를 했는데 선수 생활에 대한 미련이나 이런 게 남는다면 이게 안 될 것 같아. 그렇지. 그렇지. 네, 그렇죠. 아쉬운 게 너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지금 삶이 되게 행복하고 최선을 다하고 물론 뭐 쉽진 않지 새 키우는 게. 근데 네. 남편까지 키우는 거 같아. 애셋 또라이 하나. 첫째 아들. 애셋 또라이 하나. 그게 가능한 것 같아. 왜냐면 언니는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. 그냥 내가 너만큼의 그릇이 안 됐던 것 같아. 그만큼. 아니에요. 나도 그래서
은퇴를 하고 가장 아쉬운 점. 뭐 내가 선수 생활에 대한 거나 경력에 대한 거나 이런 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언니는 아쉬운 거 단 하나가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만큼 즐기지 못한 게 제일 아쉬워. 근데 그 현실을 즐겼으면 더 홀가분하고 더 그냥 인생에 더 많은 그치. 경험이 풍부한 경험이 됐을 텐데 그때 너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게 좀 스스로가 아쉽지. 근데 그걸 네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해주셨는데 또 어느새 우리 또 지영이가 아, 나랑 비교가 안 되지 뭐.